왜죠? melt, 저 melt. melt. 뭐라고요? 왜죠? melt. 오케이. 그다음 visit이죠. visit. 오케이. visit, visit Korea. visit 서울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오케이. 자, best 이런 거는 뭐를 좀 특별하기 때문에 뭘 붙여 the best title 이렇게 쓸 거예요. the best title. 그러니까 문장에서 사용될 땐 the가 붙어요, 보통. the best. 오케이, 그다음. hot summer. a hot summer. a hot summer. summer 셀 수 있기 때문에 a hot summer. 어를 붙였고요, 이번에는. 오케이, 계속해서 여러 개가 있다. 잘 안 끊긴다. 뭐라고요? 그렇죠. There are, there are books, there are people. There are.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After school 이렇게 쓰죠. After school. After. 또는 뭐 after you visit 이렇게 하면 네가 방문한 후에 이렇게도 쓰이고요. After you go, 네가 간 다음에. 다음 얘는 뭐 당연히. 초콜릿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스펠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town. town.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뭐라고요? answer 아닌데요. answer는 다른 건데요. should. Should. You should go. 넌 가야만 한다. You should eat. 먹어야만 한다. 이 뒤에 하다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 go가 오면 가야만 한다. eat 오면 먹어야만 한다. 뭐 be 하면 해야만 한다. 뭐 should do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sure. make sure tilde. make sure 어쩌고 저쩌고이죠. make sure. make sure 어떻게 쓰냐? make sure 뒤에 that 같은 거 붙여서 make sure that you eat this 이런 식으로. 너 꼭 이거 먹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너 꼭 이거 먹어야 돼. make sure that you eat this. 너 이거 꼭 먹어야 돼. 뒤에 이렇게 문장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문장 누가 뭐뭐 한다를 붙이면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 꼭 해야만 한다, 당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래요? 이렇게 그렇죠. answer. answer. 그러면 너는 대답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하면 어떻게 만들까? 너는 대답해야만 한다. 그렇죠. You should answ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answer 하다시니까 should 뒤에 올 수 있고요. 그다음 postcard이고요. 그다음 river. river.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okay. statue, statue. statue. 오케이, okay. 자, 재원아. 송진호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단어를 딱 보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계속해서. Nice. 뭐라고요?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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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하다시고요. 그 다음. 'll be fast. will be fat. 오케이, 그다음. because. because. too much. too many 하면 개수가 너무 많은 거고요. too many books 뭐 너무 많은 책들. too much 뒤엔 셀 수 없는 거와 too much water. too much chocolate. 뭐 너무 많은 초콜릿, 너무 많은 초콜릿이나 워터 같은 거 셀 수 없기 때문에 much랑 같이 쓰고 양을 표현합니다.
during 어떤 것? during. 다음 huge. huge. 뭐라고요?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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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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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write down. write down. 오케이, 다음 fat 어떤 식으로요? fat.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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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cool. cool fall, cool autumn. a cool fall. a cool fall. 다음 be fat. 어떤 시 앞에 be 넣어서 하다시처럼 쓰이고요. be fat. 자, 다음은 두 번째 숙제를 하게 될 건데요. 자, 두 번째 숙제는 요 녀석입니다. 읽기 연습용이라고 써 있는 거. 자, 문장 카드인데 얘는 앱에 컴퓨터로 해도 되고 앱으로 해도 되는데 목표는 스피킹을 해야 돼. 스피킹. 앱에도 보면 위쪽에 보면 스피킹이라고 써 있어요. 스피킹을 누르면 Do you like chocolate? 자,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먼저 구문 분석은 듣는 겁니다. Do you like chocolate? 문장을 듣는 거야. Do you like chocolate?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이걸 끝까지 쭉 다 구문 분석이라고 돼 있죠. 구문 분석을 끝까지 쭉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쭉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집중 듣기를 하는 거야. 집중 듣기. 집중 듣기를 누르면 옆에 버튼이 나와요. 이런 버튼이.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두 번씩 들려줍니다. Imagine,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이렇게 해서 집중 듣기도 끝까지 쭉 듣고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그 다음에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집중 듣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채원이가 읽기 시작합니다. 낭독을 해요. 세 번째. 오케이, 여기에 녹음이란 버튼이 있죠? 그러면 Do you like chocolate? 잘 어떻게 읽는지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듣고요. Do you like chocolate? 그 다음에 녹음 버튼을 눌러서 자, 허용할 건지 차단할지 물어보면 허용을 누르면 돼요. 앱도 마찬가지고요. Do you like chocolate? 어? Do you like chocolate? 이런 식으로 녹음한 걸 듣습니다. 오케이, 다시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낭독부터 시작해서 듣고 따라 읽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낭독 끝까지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도잉을 합니다. 쉐도잉은 거의 동시에 따라 읽는 게 쉐도잉이에요. Do you like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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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가 녹음이 잘 안 되면 try again 뜰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next 눌러도 돼요. Imagine. 자, 쉐도잉 어떻게 해서 쉐도잉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네. 회보고 예. 아, 단어 시험? 네. 단어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재원아. 아직 좀 헷갈리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암기 리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요거 읽기 연습용 두 번째 숙제라고 써있는 게 이 카드예요. 읽기 연습용이라고 써있는 거. 요거 하고 나서 다 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예, 그렇게 하면 좋죠.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수요일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 예, 수고했어요. 안녕. 예.